다음에 알아볼 것은 테슬라 기존 자동차 회사 저격하였습니다.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기존 업체를 죽이는 것이 목표이고 죽이기 위해서 생산 규모를 엄청나게 향상시키고 그리고 가격 인하로서 타 전기차 회사를 파산에 일으키는 게 목표라고 내부 문건에 나왔습니다. 엄청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강한 자만 살아남는 승자 독식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테슬라 목표의 진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드 마진이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폭락하였습니다. 한 달 팔 때마다 적자가 누적된다고 합니다. 포드는 조만간 파산 위기에 맞이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간 멕시코 주지사가 기가 프리먼트 공장에 견학을 하고 앞으로 기가 멕시코 공장에 어떻게 설치할지 보고 느끼고 그리고 설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가 멕시코 공장을 최대한 공정을 앞당겨 내년 하반기에는 양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000불 생산을 생산기지인 기가 멕시코가 앞으로 게임체인저가 될 것 같습니다. 기가 멕시코 진행상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은 앞으로 기가 멕시코의 생산과 그리고 테슬라 봇 그리고 사이버 트럭을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